10월 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이제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임기훈 기수, 김효정 기수가 낙마해가지고 골절됐고요. 임기훈 기수는 이제 허리 쪽에 질병이 상당히 심합니다. 요거 당분간 기승을 못할 것 같고, 이번주에 이제 이혁 기수가 이번주까지 기승을 하게 됩니다. 2주 유예를 해가지고 지금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혁 기수도 이번 주에 이제 총력전을 다 펼쳐야 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고요. 임다빈 기수도 정지가 6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또 마지막이 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또 잘 타야 되고, 뭐 신영철 기수, 안토니오 기수, 박상호 기수, 박병윤 기수, 뭐 박현호 기수, 방충식 기수, 이런 기수들도 한 마리씩 탑니다. 한 마리만 타기 때문에 또 총력을 다해야겠죠. 그분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몰로 기수가 영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네 마리 정도를 기승하는데, 조교는 수요일부터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바로 조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또 기승을 시켜줬습니다. 일단은 뭐 질병 쪽이 아니기 때문에 기승을 바로 시켜준 것으로 보이고, 몰로 기수가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약간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 산육 등급 암말 2세마 1000m 단거리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의 상금입니다. 1등 상금이니까 3번까지 뛸 수 있습니다. 3번 안에 1등을 와야지만 이 상금을 벌어가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 마필입니다.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안쪽에 입어만 아름다운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타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주행 검사 때에서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라스트에 약간 추진하면서 1번 5초대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상당히 느린 경주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밀었을 때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고, 마방에서 이 부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망사 눈감에를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일단 모래를 안 맞아본 게 있기 때문에 망사 눈감에를 신청한 모습이에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병합적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만 아름다운 사이 배당 마필로 가져가야 되고요. 안쪽에 3번만 매니포켓과 외곽에 11번만 캐피드 챔프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3번만 매니챔프 같은 경우는 424kg의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암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좀 더 쉽게 선두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424kg의 마체가 작은 마필 같은 경우는 몸싸움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몸싸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3번만 매니포켓, 일단은 공백은 있지만 마체가 자체가 너무 작다.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타고 50km에 3착을 왔는데 타임에 1분 2초대에 타였습니다. 주로 빠르기가 6이었는데 약간 무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백도 있고 여기서 체중이 빠지고 나오면은 공략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외곽이 11번 키피드 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트에 우스포를 하면서 다리 바꿀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와 중속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1분 1초 5를 뛰었으면은 지난번만큼만 뛰면 여기서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1번마 큐피드 챔프, 얘는 일단 안정적이고요. 한방 맞고는 저는 3번보다는 7번마 글로리 K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다리를 약간 이렇게 벌리고 뛰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뛴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 선행형 스타일이라 그럴까,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3번하고 7번하고 스타트 타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7번 같은 경우는 주행 검사 때 13초 6위였어요. 여기서 전번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버리면은 앞선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과 7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하고 안쪽에 2번이 좀 따라가고 이런 전력이 보입니다. 7번과 글로리 K 같은 경우는 외선 4등급 말들하고 천사박이라는 마필, 일요일 10일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모습이에요. 4등급 마필하고 상위급 마필하고요. 그렇다면 7번마 글로리 K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11번마 큐피드 챔프, 7번마 글로리 K,
안쪽에 2번만 아름다운 사이, 요 세 바퀴로 일단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11번마 큐피드 챔프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이 좀 일찌감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추천 경주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기마 자체들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안쪽에 2번마 페네스신과 8번마 탱자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안쪽에 2번마 페네스신 같은 경우는 최근 세 번의 경주에도 다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스타트가 빠른 기수였죠. 임교훈 기수가 타는데도 밀었는데 선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 편성에 그때 약간 빠른 마필들이 많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지난번만큼의 스타트를 가지고는 여기서 선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몰이를 받고 무너지는 모습 자체가 지난번에 야 얘는 아직까지 적응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필입니다. 조교를 강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수영조교만 하고 지금 세 번 연속으로 수영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8월 13일날 이어키수가 2착을 냈을 때는 그때는 약간 좀 컨디션이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체중이 딱 조교의 강도도 올리지 못하고 수영조교만 했는데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모래를 종통으로 맞아버리니까 아예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 경주 안쪽에 아치리버도 있죠. 8번마 탱자도 있죠. 외곽에 10번마 골드펄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번 PNS쟁이 선두권에 치고 나가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주고요. 8번마 탱자 같은 경우는 이건 다리 쪽 발굽 우측에 발굽에 문제가 있는 마필입니다. 우전지 우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를 할 수 있는 백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 앞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말이 땅에 다리를 짚었을 때 약간의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 마필이 근육통하고 또다시 다리 쪽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 마필이 우전제염도 8월 26일 우전제염이 또 3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다리 쪽에 발바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달리기를 하는데 발바닥에 문제 있으면 못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8번마 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리 쪽에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체중이 20kg가 밀면서 계속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조교의 다리 쪽의 상태가 발바닥에 발굽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조교를 세게 하지 못해. 그러다니까 말이 잘 먹어. 그러다니까 체중이 20kg 갔죠. 최근 456kg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체중을 빼고 나와야 된다고 판단돼요. 일단은 인기마 2번과 8번을 축으로도 주력으로도 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는 아예 잘라버리고 한 마리만 딱 가져가고 복병권에 있는 말 한 마리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말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고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뭐 6등급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거기다 축을 세워놓고 복병마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일단 중속과 마지막에 지구력 다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6등급의 경주 편성은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들이 또 유리해요. 또 여름 경주 앞선에서 또 이번 경주 약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추이평의 마필도 되고요. 요것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박성희 한번 이 경주 전반부 일찌감치 한번 승부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모닝5 지난번에 우리가 노려봤던 마필이죠. 제가 그때 뭐 금성 스피드를 말씀드리지 못하면서 요거 적중에 실패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분명히 스타트에 충돌을 하면서 방해까지를 받으면서 맨바닥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하위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고요. 이현준 기수가 요즘 조금 잠잠하고 있는데 이제 끌어올려올 때가 됐어요. 불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말을 끌어올려면 돼요. 7번마 모닝5 일단 인기 압도적인 인기마입니다. 얘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 때리고 맞추고 마필들 봐야 되는데
일단은 6번마 바다의 꿈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스타트 자체가 약간 평범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서 스타트에서 중간 정도 추진을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스트에 한 발을 봤는데 그 걸음걸이가 괜찮았어요. 자, 이번에 마필 자체를 좀 더 끌어올렸는데 병합 쪽에도 많이 하고 또 근성도 끌어올렸습니다. 의외로 약간 덜 팔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 겁니다. 6번의 바다의 꿈, 7번, 6번의 막공 가져가야 되고요. 8번마 클레어파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신영철 기수가 11번마 대창 챔프를 한 마리만 타요. 토요 경마에서. 근데 이건 이제 무조건 앞선에 붙으겠죠. 그러면 8번마 클레어파 같은 경우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 8번에 맞고는 약간 불안하다가 판단돼요. 그러니까 7번을 인정하지만은 8번이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약간 단점이고요. 자, 양쪽에 1번마 뉴청파도 27주의 공백은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목요일날 사고긴 국내산 1등급 뭐 치프인디라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25조에서 출전한 그런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조교를 우연히 했는데 그 병합조교에서 상당한 좋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 장추열 기수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이런 거 타는 거 보니까 뉴청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경주는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7번을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 그 다음 6번마 바다의 꿈도 추입이 가능하고 안쪽에 1번마 뉴청파도 13초 7, 13초 8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앞선에 세결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7번을 놓고 6번, 1번 쪽에 포커스를 한번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예 뭐 배당이 터진다면 10번도 레이볼트도 약간의 호전세는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4kg 감량 2점은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최평의 마필은 아직까지 이상규 기수가 차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만들어져 있어서 박천수 조교사가 이제 감량 기수를 태워다고 승부를 던졌는데 최평의 마필 아직 이상규 기수가 타기에는 조금 버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기와 이두가 좀 더 앞선 모습입니다. 일단 외곽이 12번 라운드 하이맨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증속도 있죠. 조교는 항상 별 느낌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더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외곽 게이트 끝번화이라는 게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한쪽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빠른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 최범현이가 스타트가 약간 부족했음에도 앞선에 붙었거든요. 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했거든요. 그 전에 7월 24일에 민규는 기수가 탔을 때는 13초 사이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3번마 아마존 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3마리 밖으로 돌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저는 그래서 12번보다는 3번이 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12번은 외곽 게이트의 최범현이의 스타트 실패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면 3번마 아마존 킹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중속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일단 5번이 레이스의 흐름을 끌고 가고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비상이 끌고 가고 그 다음에 3번마 아마존 킹이 외곽에 이 외곽으로 빼가지고 3선, 4선까지 붙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분명히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을 하중훈 기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번마 아마존 킹 요거를 일단 중심에 추결 놓고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3번, 12번이 일단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되고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천리총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국내산 5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출발 제외됐는데 재심이 지정이 뒷다리 부상으로 또 자세 불량으로 진짜 지난번에 제외됐죠. 발주대 안에서. 자, 그랜드 마필이었는데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을 때 그때에 떨어졌던 기수가 다시 타지 않습니다. 근데 유승환 기수가 요거를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어요. 조교는 9월 23일날 주행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재검을 받기 위해서 조교를 일단 다 해놨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조교가 약간 약했던 부분이에요.
배우진 중고사 마방이 약간 침체되어 있지만은 7번마 천리총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맞았다는 거죠. 오나게 판정 자체가 야직해요. 이거 14초 때에 두 마필이 뛰는데 12번하고 12번하고 3번하고 12번하고 두 마필만 14초 때와 뛰고 나머지 때의 마필들은 15초 때 16초 때 뛰거든요. 저는 7번마 천리총이 15초 때까지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천리총은 3복승식이라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8번마 골든파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병합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박우룸 기수가 요즘 기승 기회가 좀 줄어서 그런지 마필들을 어떻게 보면 따박따박 잘 타주고 있어요. 8번마 골든파워도 해볼만한 상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과 12번이 가장 안정적인 3번 12번이 인기마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천리총 그 다음 복병권에서는 8번마 골든파워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천 경주는 역시 이번 경주는 6번마 원퍼트하고 11번마 바디스타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번 경주도 원퍼트 같은 경우는 8월 14일 경주에 제가 한번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정말 뭐 KNS 갬보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시장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원래 예시장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오, 저 왜 말이 안 나오지? 근데 편자 교정을 하지 못하면서 출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성혁 기수가 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담량 57kg까지 올라갔습니다. 취평의 마필들이 57에 부담량 올라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걱정이 약간 되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일단 6번마 원퍼트는 주력 마권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근데 요거에다가 한 방을 때린 마필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외곽이 12번마 바디스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옥성 기수가 무빙을 떠가지고 약간 이제 머리를 약간 쳐박고 다니면서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재철이가 탔을 때 제가 이제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인데 이때는 딱 이겁니다. 7마리의 단출한 경주의 편성에서 뛰면서 딱 그 걸음만 보여줘 추위평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때 걸음걸이는 일단 삼삼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상대들이 강하자, 오래 함께하자, 금성환, 청상영웅 이런 마필들하고 뛰다 보니까 말이 트윗 스타일을 못 잡아요. 그리고 안쪽에서 못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얘는 딱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무빙을 뜨든가 아니면 초반에 선두권에 딱 때려붙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6번하고 12번이 둘 다 추위평의 마필입니다. 아, 추위평의 마필들이 인기 1위와 인기 2위예요. 그럼 앞에 가는 말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겠습니까? 추위평의 마필들이 기수들이 탈게 이 레이스 타는 기수들이 추위평의 마필들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를 워낙에 빠르게 가져갑니다. 조교사들도 다 분석하고 기수들도 다 분석하기 때문에 추위평의 마필, 2두의 마필들이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들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확실한 조교도 강도도 올렸고 여기서는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6번과 12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형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쪽에 2번마 질주권이 이상규 기수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으로 무슨 선행으로 무조건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무조건 가야겠죠. 뭐 선행을 가면 안 되는 선행을 안 가면 무너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갈 겁니다. 아, 지난번에도 뭐 58의 부담량에서 무너졌잖아요. 이번에도 일단 안쪽 2번 게이트 선행은 찬스는 맞아 있어요. 근데 8번마 사네파 오플, 9번마 런던 액티브, 여기 3번마 은성마루까지 2389 2389 요 세 마리가 엄청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안쪽에 3번마 은성마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잖아. 지난번에 SSC 싱가포르 트로피 경주에서
선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유심히 라운드 스퍼트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였습니다. 거기에 못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앞서는 도전이 가능해요. 2번, 3번, 8번, 9번 다들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8번, 9번을 놓고 때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판단돼요. 무조건 앞선이 경합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빨리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끌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안쪽에 1번 막 글로벌 보배가 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을자만 실동기인 기대치 경매가 4,0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냥 2번 뒤에 따라가면 4번째 5번째 적어도 3번째까지는 따라가겠죠. 2번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외곽에서 3번 8번 9번은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모래를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안쪽에는 글로벌 버베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차상식 쪽에서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뭐 1년이 남지 않았죠. 내년 6월 31일까지니까 이런 건 무조건 승부를 해줘야겠죠. 주행 중에 상당히 좋았고 최원준 트랙라이더가 만드는데 걸음걸이도 상당히 좋았고 뛰려는 자세도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1번마 글로벌 버베를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에이온스타가 되겠습니다.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타고 3착을 하면서 레이팅 점수가 36점이 되면서 올라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2세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이에요. 지금 2세 마필 대상 경주가 일요일날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이스에 출전하지 않고 여기에 출전하는 겁니다. 에이온 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3착을 왔는데 지난번에는 승급전에 1400m에 척 거리다 보니까 딱 그 걸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도 잘 해놨고 부담량도 3.5kg에 마이너스를 받고 나와요. 여기에 김태훈 기수가 약간의 농땡인 기술을 잘 타기 때문에 7번마 에이온 스타 여기에서는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조교와 상관없이 뛰는 마필입니다. 최근 뭐 조교대로 들어오면은 뭐 배당이 있겠습니까? 조교 좋았던 마필도 깨졌고 조교가 안 좋았던 마필들도 입상하는 게 경마입니다. 7번만 에이온스타 봐야 됩니다. 여기 뭐 9번만 런던 액티브도 일단 꾸준하게 이제 자기 걸음을 띄워주는 마필이고 외곽에 12번만 이무기도 일단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강등이 되면서 레이팅 점수 강등이 되면서 입상이 성공하고 지금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지난번에 강등되고 뛰는 걸음걸이면은 너무 잘 뛰어졌어요. 아 지금 강등돼서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이번에 또 안 보시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너무나 지난번에 잘 뛰어졌어요. 1분 13초 때 뛰었다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1분 13초 때 57을 지고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말이 제가 봐서는 확실하게 변했어요. 확실하게 좋아졌던 마필이 12번만 이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7번, 12번 이렇게 한번 세 마리로 압축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가는 2번, 3번, 8번, 9번 중에는 그래도 뭐 9번 정도가 좀 더 센 마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우름 기수의 스타트 능력 근데 이런 이제 부담량이 너무나 올라갔잖아. 5kg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2번, 3번, 8번, 9번 중에서는 딱 한 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해볼만한 안마의 경주 편성입니다. 지금 3번마 MJ포인트가 팔립니다. MJ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경주력을 보면 모래를 맞으면 조금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에서는 약간의 모래를 맞고도 다시 올라오는 걸음걸이었어요. 오 괜찮네? 상당히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났을 때 조금 더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괜찮았던 마필이 3번마 MJ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뭐 병합조교도 뭐 국내산 5등급 네모 프린세스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조교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1200m에서는 해볼만한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충분히 선행도 선행 외곽 전개도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6번마 올드퍼스도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0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선입 외곽 붙으면서
마지막에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는 아니지만 약간 길어졌지만은 7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는데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밀고 선행을 가겠죠. 김정준 기수도 이제 김효정 기수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혼자 좀 다 보려야 돼요. 6번마 올드퍼스도 일단 괜찮고 안쪽에 1번마 정상제트도 지난번에 약간의 모래를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 잘 나왔는데 약간 말이 끌고 갔어. 그래서 코너에서 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갔거든요. 그때 뭐 MJ 포인트하고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1번하고 3번하고 둘 다 약간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약간 주춤됐어요. 그래서 그때 김태희 기수가 3코너 중반을 넘어서 4코너 접어들면서 외곽으로 빼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동료해가지고 다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MJ 포인트한테 2분의 1마신 쳤던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에 포지션을 잡고 있어버리면 모래를 맞아버리면 좀 안되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모래를 잘 피해야 되는 마필이 1번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안됩니다. 근데 안쪽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예 초반에 김태희 기수가 초반부터 아예 스타트에서 밀고 그냥 선행을 가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6번하고 3번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일단은 복병권에 불안한 좀 인기 한 3위 정도로 팔리는데 약간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는 11번마 루미너스 퀸도 지금 얘가 28주의 공백이 있는데 이 주행검사 때 보니까 약간의 여유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괜찮, 회복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생각이 필요하고 10번마 성실대로 성실모니가 조금씩 안정을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완전히 날라다녔던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요. 4조에서 지금 이적해가지고 30조 토니족에서 마방으로 지금 이적했던 마필입니다. 1200m에서는 1분 15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봉정주 예전에 뭐 최근 최고 기록이 1분 13초 1도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 10번마 성실머니에요. 얘도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3번마 MJ 포인트, 6번마 올드퍼스, 10번마 성실머니, 3번, 6번, 10번, 3번, 6번, 10번 요 세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고 9번마 다푼에도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승급전에 맞으면서 일단 1km의 감량 그리고 워낙에 준비하는 과정도 일단 좋았고 분명히 그 전에 국내선 6등급에서 문세영 기수가 약간 무리한 전기를 했을 때 1분 14초 때까지 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약간의 경합에서 초반에 약간의 힘 소진을 했는데 그리고도 다시 치고 나온 걸음걸이가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다푸네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3번, 6번, 9번, 10번 3번, 6번, 9번, 10번 이렇게 네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3번은 MJ 포인트가 안쪽 게이트 선행식, 선입식 모두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가 하는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8번마 아스펜트양이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18초 박대웅조 교사 마방에서 뭐 운세영 기수 타고 막 다 타봤던 마필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기본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30주의 공백이라는 게 좀 문제가 돼요. 뭐 스포츠 서울배 대선 경주, KR컵에서는 부산에 내려가면서 다리 쪽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못 뛰었던 마필이죠. 1400m 1분 27초 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에 공백이라는 게 30주의 공백이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겠고 4번마 파워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그때 대지여왕의 옆에다 갖다 들이대니까는 마지막에 라스트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때 뭐 제가 대지의 여왕의 베스트 타임을 축으로 놓고 대지의 여왕에다 한 방을 때려드렸잖아요. 이걸 한 방으로 때려드리면서 주력 맞고는 마지막 경주를 이길 수 있었던데 그때의 그 기분으로 파워박스의 모습을 보면은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 이번 경주도 뭐 쉽게 편하게 선행을 레이스를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아스펜태양이나 7번마 빅스고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초반에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코너까지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지만 4번마 파워박스가 입상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8번과 여기에 7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졌어요. 안쪽에 여기 또 몰로의 최고 레이스도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야, 그렇다면 앞선에 가는 4번과 8번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4선, 5선에서 물고 갈 수 있는 마필을 찾아서 놓고 때리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흐름도 딱 맞아 떨어졌고 분명히 4번과 8번 정도의 마필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 까자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천마압 이상이 일단 출전합니다.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뭐 승급전에 51이면은 해볼만한 상대들을 만났다고 판단돼요. 6번만 라피어반, 7번만 드림노크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죠. 근데 7번과 6번은 무조건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죠. 7번만 드림노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예 뭐 스타트 자체가 약간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상당히 빠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 모래를 중통으로 맞아버리니까 아예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역시 이제 앞말이라서 그런가? 앞말이라는 단점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6번만 라피어반도 지난번 우리가 맞춰버렸죠. 런닝넘버를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고 또 지지난주도 제가 런닝넘버를 한 방을 때리면서 맞춰드렸던 마필이에요. 라피어반도 선이 외곽 전개를 하든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안쪽에 1번만 천마압 이상에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천마압 이상 같은 경우는 조교 때보다 실전에 더 잘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6번과 7번의 앞선에 가는 마필들은 생각이 필요해. 야, 그렇다면 8번은 아침 암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추열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착승권에 진입했고 이번에 일단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장추열 기수가 52kg짜리를 타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뭐 다음 주에 그 결혼식도 있고 또 일요일에 뭐 대상경주도 타고 근데 뭐 굳이 52짜리를 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용근 기수를 교체해서 나오는데 부담량이 많이 늘어 승급전에 맞으면서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을 맞았습니다. 현상 자체가 인기와 자체들이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팔리는데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팔리는 게 맞아요. 1번마 천마압 이상과 8번마 아침 함성 맞고요. 3번마 드림 패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중이 마이너스 20kg가 빠졌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체중 때문에 그런다고 판단되고 6월 27일에 자완 관절염이 또 발생해가지고 지난번 또 관절염 때문에 좀 더 못 뛰었어요. 또 이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절염이 있는 마필들은 또 장거리 뛰기에는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A시장에서 지난번에 왼쪽 뒷다리 자체를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이게 말 좀 이상한데 분명히 이걸 봤거든요. 근데 드림패신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맞춰 먹었던 마필이라서 제가 잘 아는데 체중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1번하고 8번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고 탈 수 있는 6번만 라피어반인데 요거 지금 이제 이번에 조재로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 조재로 기수가 수요일부터 요거를 조교를 하는데 궁금해요. 왜 이걸 2호기가 안 탔을까? 이 마필보다 더 좋은 마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피어반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1번마 천마압 이상, 8번마 아친 암성 이 두 마필이 우세 속에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뭐 2번도 팔리고 9번도 팔리는데 이런 마필들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최강 펌피도 최강 파티도 다리 바꿈을 못하고 9번도 다리 바꿈을 못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요 경마 중에 토요 경마 중에 죄송합니다. 토요 경마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와 이거는 이 레이스는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10번마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의 스타트에 늦발을 하다 보니까 그 늦발에서 올라오는 걸음걸이를 전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아버리니까 말이 아예 올라오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라스트에 외곽으로 빼는데 겁나게 뭐 치고 올라왔죠. 마지막 끝걸음 12초 1이었습니다. 이번 경우 1400m 첫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1400m를 뛰어보지 못했는데 환산적으로 따져보면 1분 25초 때까지는 뛰어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돼요. 일단은 그래도 10번이 가장 또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
15만 마이티뉴 역시 자완 관절염 때문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57의 부담량 때문에 후미권에서 더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지난번 레이스 자체는 조금 더 센 레이스였고 또 얼마만큼 빨리 머리를 핀에서 올라오냐가 또 중요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외곽을 빼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고 1번발 라운핑크 같은 경우는 휘황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발 대상 경기에서 엄청나게 빠른 흐름에서 레이스의 선행을 끌고 왔었던 마필입니다. 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고 7번발 루이사도 일단 자기 걸음 정도 있고 2번발 발라라 신사는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고 8번발 샤크짱도 승급전에서 조금씩 적응을 하는데 얘는 매번 뭐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이잖아요. 요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는 10번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10번은 그냥 코브라볼은 그래도 다른 마필들이 조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번이 가장 안정적이라 판단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볼만하고 다들 조교 자체가 없어요. 다들 조교 자체가 습보 한번 하고 뭐 이런 마필들이 없거든요.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박성희가 잘할 수 있는 경마 그리고 청고마비의 가을이지 않습니까? 말들이 그냥 조금씩 살이 찌고 있고 컨디션들이 베스트 컨디션 올라왔던 마필들이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따박따박 적중을 만들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성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